태학께 아뢰게 되어 참으로 영광이옵니다. 천하를 주유하는 거상이라고 들었다. 여미울 말로는 나와 거래를 하고 싶어 한다는데. 그래, 무슨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냐? 만일 폐하께서 선비족의 한나라의 철기로 무장을 하였다는 사실을 사전에 아셨다면 훨씬 대처하기가 편하셨을 겁니다. 그것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 허나 수백리 밖에서 벌어진 일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면 소인이 천리박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나라의 골칫거리인 흉노족이 한나라의 화친을 제의할 것입니다. 한나라와 철전지 원수인 흉노가 화친을 제안하다니, 그럴 리가 있나? 흉노족의 선대선후인 호로꼬에게 배달한 동생이 있사온데, 그 배달한 동생을 죽인 자가 바로 선대왕의 어미입니다. 이 일로 내분이 일어날 지경이니 적대적이던 한나라의 화친을 제의하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그 소식을 어찌 알았느냐? 소유는 평생을 떠돌며 상단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각지에 떠돌고 있는 소인의 상단이 있고 어느 곳에서나 소인과 거래를 했던 장사치들이 있습니다. 소유는 그들로부터 얻은 귀한 소식을 가지고 폐화와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빨리 폐하께 천하의 소식을 전할 겁니다. 대사자의 생각은 어떻소? 그렇게 된다면 우리 부여에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짐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부여와 한나라와의 교육을 소인이 대행하게 해주십시오. 좋다. 그대와 거래를 하겠다. 황은이 망극하옵니다.